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인풋 밸리데이션을 마치고 그다음에 HTML 컬렉션을 이제 얻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분석을 한다는데 어떤 개념으로 분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어. 본 프로그램의 어떤 기술적인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인 그 클래스 트리에 대한 개념이야.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건담을 만들 때, 건담 로봇을 만들 때 설계도를 본다. 그지? 설계도를 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부품 모음에 3번과 4번을 본드로 붙이세요. 라는 얘기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그러면 너는 이걸 조립을 해가지고 건담을 만들어. 건담을. 그지? 자, 설계도가 HTML이고 부품이 바로 HTML 엘리먼트고 부품들의 모음이 HTML 엘리먼트의 컬렉션이야. 이것이 DOM 오브젝트에 착 붙으면서 웹페이지가 딱 보이는 거야. 렌더링이 돼가지고 렌더링 된 웹페이지, 렌더링이 된 웹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봐. 건담의 머리를 인간이 봤을 땐 얘가 건담 머리라는 걸 당연히 안다. 그지? 근데 이걸 컴퓨터에게 어떻게 알게 해줄까? 우리가 웹페이지를 딱 봤을 때 웹페이지 상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아 여기 하나구나. 예를 들어서 이 스터디가 있어. 이것이 우리가 찾는 단어의 표준형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게 해줄까? 복수형 스터디스, 과거형 스터디드, 그지? 현재 분사 스터딩, 뭐 유이어 반이어에는 뭐 이런 게 있고 저저뭐 중학교 1학년 수준, 2학년 수준, 별두 개, 옥스포드 3000, 이거를 어떻게 인식하게 해줄까? 아, 이게 참 문제였어. 원래는 HTML 소스 코드를 우리가 파싱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내는데 이것이 일관되어 있지가 않아. 네이버 사전은 불행히도 일관적이지가 않아. 어떤 때는 뭐 태그도 뭐 오류가 있고 막 이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거야. 어떻게 했냐? 자, 건담의 머리가 있을 때 이걸 컴퓨터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키냐면 건담의 머리는 2번이었고 이 건담의 머리는 A의 3번, A의 4번을 붙여서 만들었다. 즉, 건담이라는 존재는 2번인데 2번은 A3과 A4가 합쳐진 거다라는 정보를 기록을 하게 하는 거지. 마치 이쪽을 보면 다리 하나는 F4번, F3번, 뭐몇 번, 뭐 K20번 요렇게 합쳐져서 다리가 구성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럼 이를 반대로 얘기하면 부품을 뜯어보니 K20번, F4번, F3번 있으면 뭐다? 아, 빨간 다리네 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것이 뭐다? 바로 클래스트리인 거야. 자, 다시 일로 오면 여기 보면 스터디라는 것은 뭐다? 아하, 타이틀 얘의 부모는 이 위로 가면 타이틀 있고 그 위로 가면 워드뷰가 있고 그 위로 가면 빈칸이 몇개몇개몇개몇개 있으면 뭐다? 아, 이것은 우리가 찾는 타이틀이다. 스터디라는 것이다. 자, 여기에 중1 여기 보면 케이트 V1 타이틀 워드뷰 이게 있으면 뭐다? 아, 이것은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에 대한 정보구나 라는 걸알수 있다는 얘기야. 다시 이거 대단히 중요한 개념이야. 자, 우리가 컴퓨터에게 이게 건담의 다리다 라는 걸 인식을 어떻게 해준다? 아하, 뜯어가지고 풀어 헤쳐가지고 F4번, F3번 뭐뭐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다? 건담의 다리다 라는 얘기인 거지. 그지? 우리가 이 클래스트리라는 개념이 뭐다? 우리가 얻어와야지 될 만한 각각의 정보들을 얘를 분석을 하는 거야. 어떻게? 부모를 따지는 거야. 부모를 따져가지고 부모들이 즉 어떤 스터디에 아빠는 누구고 이거의 아빠는 누구고 이거의 아빠는 누구더라
아, 그래서 이러한 클래스 트리를 가지면 뭐다? 족보를 가지면 뭐다? 아, 이것은 올바르게 쓴 표현이라는 걸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여태까지. 기존의 동영상에 보면 올바른 표현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 있을 거야. 여기에 보면 복수형, 과거형, 명사형, 뭐 과거분사, 현재분사, 삼진, 단수, 현재. 이거 저거를 다 어떻게 가져오더라?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야. 소스 코드를 보면, 여기에 보면 클래스 트리라는 게 있다. 클래스 트리를 보면 HTML 컬렉션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뺑뺑이를 돌면서 어떻게 한다? HTML 클래스의 이름을 따오는 거. 페어런트의 아빠의 이름을 따와서 계속 쭉쭉쭉쭉 어펜드를 시켜서 어떻게 한다? 족보를 만드는 거야.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모든 족보들을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바로 이게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다? Study라는 단어장에 있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족보야, 족보.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일 스터디스 일부 학문명에 쓰여 얘뭐학 학문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족보가 어떻게 된다? 민원 클래스 리스트에 있으리 박스랩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뭐다? 아, 이건 뜻이구나. 그지?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미디어 아메리칸 스타디스 이래서 퍼스트 라스트 리스트에 있으리 박스랩 어쩌고저쩌고 뭐다? 아, 이건 예문이구나. 그걸 아는 거야. 자, 봐봐. 여기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민원 클래스 A3 이렇게 돼 있지? 컨트롤 C. 컨트롤 V 엔터. 자, 이번 2번 뜻 F3 쭉 가면 3번 뜻이 나와. 그렇지, 3번 뜻, 4번 뜻. 자, 그래서 그 뭐야 검색을 조금 더 확장을 시키면 박스랩 딕타입 제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줌 레벨 1 컨트롤 V 2번 뜻. 이게 딱안 나오네. 잠깐, 여기에 탭을 못 넣어서 그래. 잠깐, 탭까지 넣어야 돼. 탭을 넣어서 다시 검색. 컨트롤 F V. 2번 뜻, 4번 뜻. 아까 3번 뜻 지나간 거야. 얘는 5번 뜻, 6번 뜻, 7번 뜻, 8번 뜻, 9번 뜻. 그 다음에 학업 명사형의 뜻 2번. 얘는 3번, 얘는 4번, 5번, 그지? 뜻이 쭈루룩 나오는 거지. 요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각각의 엘리먼트들의 족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단어를 찾든 어떤 상황에서든 유연하게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쉽게 뭐 테스트 중이었나 본데, 클래스트리 뭐 클립보드로 복사할 필요는 없고, 정보 발음 용법을 가져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 F. 자, 우리가 abound in을 한번 찾아보자. abound in 찾아보면, 자, abound라는 걸 먼저 찾고, 그지? 수거를 찾으면 어떻게 한다? 각각의 단어의 정보를 찾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거를 찾는다. 그 다음, in, 그지? 그 다음, 보면, abound with, abound in something. 그지? 요게 바로 뭐다? 바른 용법은 이렇게 쓴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여기에서 바른 용법을 가져왔듯이, 뜻, 뭐 과거형 무슨형 뭐 어쩌고 예문 뜻 19개 정도의 정보들을 쭈루룩 계속 가져오면 된다. 가져올 때 어떤 식으로 한다? 자, myget 발음 용법을 가보면 여기에 우리가 클래스 트리 즉 족보를 딱 써놓는 거야. 요게 들어가 있으면 발음 용법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프로그램이 아주 간략하고 간단해졌다. 이걸 만약 if 문으로 썼으면
네스티드 이프가 6단계인가 9단계까지 들어가야 되나 그랬어. 그러니까 그건 그걸로 짰으면 아마 정말 엄청 피곤했을 거야. 자, 오케이. 자, 소스 코드 한줄한 줄은 저기 막 마지막에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설명하는 걸로 하고,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그 최종적으로 이제 그 최종 설명하기 이전 프로그램 만들고 있는 거야. 굵직굵직한 개념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계속 이제 그 발음 용법뿐만이 아니라 이거저걸 다 가져오는 걸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 다음 시간부터. 오케이. 수고했어.